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찍는 만년필 리뷰 영상입니다. 이 만년필은 슐라이퍼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아니죠. 슐라이퍼라고 하는 문방구 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브랜드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실 카웨코와 라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진 다른 카웨코와 다른 라미와 함께 보여드리면 카웨코 페르케 오고 이 라미 사파리고요. 네. 라미는 제가 지난번 저저번 영상에서 그렇게 욕을 해놓고 네, 또 구매를 해서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의아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뭔가 변명을 하자면 이 색상은 2022년에 한정판으로 나온 신규 컬러 크림 색상이고요. 제가 가서 눈으로 봤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미가 요런 이런 고저스한 색상을 네, 내주지 않아요, 잘. 빈티지한 레트로한 색상은 많이 내주고 비비드한 그런 색상들은 많이 내주면서 이렇게 고저스한 색상은 내주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온것 같은 네, 그런 색상 잘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변명이고. 그리고, 제가 또 라미에 보시면 이게 브로드 닙이고, 제가 EF 닙이 있고, 그리고 또 F 닙이 집에 어딘가 있고, 아무튼 있는데 M 닙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미 M 닙을 또 한번 경험은 해봐야 되니까, 사람이. 그리고 그게 이렇게 고저스한 크림 색상이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을 제가 진짜 눈이 도른 사람이었다면 빨간색까지 구매를 했을 건데, 네. 제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빨간색은 구매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라미 레드 컬러가 이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온고잉 색상으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딱 봤는데 뭔가 아 이건 사야 돼라고 하는 친구는 크림 컬러였어요. 네. 변명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미의 네, 라미의 이번 2022년 신상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원래 구매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인터넷 구매가랑 똑같은 가격으로 제가 실물을 보고서 구매할 수 있게끔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컨버터는 이미 집에 있기 때문에, 네, 집에 있는 컨버터를 쓰면 되기 때문에 컨버터는 끼워주기만 할 거고요. 그리고 카웨코의 페르케오는요. 페르케오는 왜 샀냐 하면은 아또 M이네? 아 예. 집에 있는 게 M이 아닌 줄 알고 집에 있는 게 F인 줄 알고서 M립을 샀는데요. 집에 있는 게 M립이었네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또산게 됐는데 근데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펜입니다. 그리고 저의 페르카의 네, 저의 카웨코 페르케오의 이 트랜스퍼런트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처음 넣은 잉크가 굉장히 발색이 좋은, 약간 이렇게 쉬머링이라고 뭐라고, 약간 이렇게 태가 뜨는 네, 그런 잉크를 제가 모르고 그냥 넣어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피드 부분이 살짝 푸른기가 돌게끔 색이 변했어요.
네, 변색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데몬 트랜스퍼런트 만년필을 구매하실 때의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변색이에요. 네, 이 재질이 과연 변색이 되는 재질인가, 안 되는 재질인가를 잘 보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변색이 됐기 때문에, 안녕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 안녕을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변색을 하지 않는 친구를 사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변색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아내가 보이지 않는 이 아보카도 색상 같은 이런 친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게 좀 그게 있네요. 이 데몬 베럴일 때는 조금 그래도 약간 좀 산티가 들랐는데, 그래도 산티가 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 네, 플라스틱 베럴은 진짜 정말 딱 플라스틱 느낌이라 조금 굉장히, 아주 장난감스러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뒤에도 제가 이 컨버터가 있기 때문에 컨버터를 넣어줄 거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잉크가 둘다 디아민인데요. 하나는 노벤버 레인이고 하나는 오로라 볼리얼리스인가? 볼리얼리스. 네. 아무튼 네. 이거는 북극광이라는 친구고 이거는 노벤버 레인입니다. 네. 보리얼리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레딧의 커뮤니티에 뭐 선택을 받은 그런 잉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구매를 했고, 네. 그래서 이 초록 색깔 이 페르케오에다가 북극광을 넣어줄 거고. 이 크림 색상에다가 노벤버 레인을 넣어줄 겁니다. 노벤버 레인은 태가 예쁘게 뜨는 친구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안 떠도 어쩔 수 없죠. 네. 제가 쓰는 종이가 뭔가 태랑 친한 그런 종이가 아닌 건지, 태는 구경을 못 해봤어요. 난리 브루스를 피면서 비드랑 다 난리가 나게끔 잉크를 넣었고요. 이렇게 페르케오에다가 넣어줬고 이제 라미를 넣어주고 한번 둘이 같이 비교하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M립이라서 둘 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두 가지 조합으로 색상 조합으로 구매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이렇게 놓으면 예뻐서 네, 이렇게 놓으면 둘이 색이 되게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맨날 쓰는 네, 로디아의 메모 블록에다가 한번 글씨를 써서 둘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M립이고, 네, M립입니다. 잉크는 디아민이고, 네, 뭐 잉크마다 또 달라서 디아민도 다막 흐름이 좋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글씨를 쓸 때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잉크는 펑펑 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립도 그냥 무난한 그런 카위코 립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보시면은 이 라미보다 카위코가 조금 더 립이 도톰한 것 같아요. 네. 이 카위코의
이건 더블 브로드라. 너무 더블 브로드다. 요거는 확실히 조금 더확 두꺼운 느낌이 나고, 그렇고. 제가 만년필을 많이 씻어가지고 지금 잉크가 들어있는 만년필이 막 많이 없거든요. 이건 F닙인데, 분위기는 확실히 얇네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서 잉크는요, 북극광 색깔 예뻐요. 네, 북극광 같고. 잘안 보이나? 네, 북극광은 색깔이 북극광 같고 예쁩니다. 근데 노벤버레인은 그냥 약간 일반적인 초록 색깔 잉크랑 비슷한 것도 같아요. 약간 셔우드 그린이 조금 졸아들면은 이런 색상일까 싶은 그런 색상이고, 뭔가 태가 뜨는 거는 이 로디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년필이 네. 특이한 만년필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저가형 만년필이라서 딱히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파리 이번 2022년 신규 크림 색상 조금 궁금해하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저는 실물 보고 예뻐서 샀어요. 이게 조금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네, 이 펜코 클립과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펜코 클립은 조금 더 흰기가 많이 도는 그런 아이보리 상아색에 가깝다면, 이번에 나온 이 라미 크림 색상은요, 조금 노란기가 조금 더 도는 네, 그런 크림 색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말했던 것처럼 약간 고저스한 네, 그런 느낌이 나는 네, 그런 크림 색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그런 노란기가 도는 색상이라서 네,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아이보리 색상 좋아하시는데 쿨톤 아이보리 아니고 웜톤 아이보리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 이번 네, 크림 색상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파리가 뭐다 좋긴 하지만 뭔가 이런 사바나 그린 같은 친구는 사실 이런 클립 색깔이 또이 바디랑 색이 다르잖아요. 검은색으로. 그게 뭐이 친구의 매력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반대로 이 크림 색상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클립이 이렇게 다른 색상이 아니고 같은 색상인 게또이 친구의 매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스트로베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크림 컬러는 예뻐서 구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그 지우개, 네, 지우개를 써봐야죠. 과연 잉크 지우개가 잉크 지우는 역할을 할 것인지.
의아하다. 네, 의아합니다. 도대체 얘네 지우개라는 개념이 어떻게 박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잉크를 지워준다는 말일까요? 이런 잉크? 아닌데. 그래, 그냥 잘안 지워지는, 그냥 지우개 똥이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지우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 라미의 이 잉크 X 이펜 샀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 펜이 원래 이 뒤에가 지우개라고 나온 펜인데요. 네, 이 펜이 원래 이 뒤에가 지우개라고 나온 펜인데, 이걸 이렇게 갖다 지우면 안 지워지거든요. 이런 놀라운 제품력. 네. 근데 이 지우개들도 잉크 지우개라고 했지만, 네, 펜슬만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안 되겠네, 이거. 네, 그래서. 네, 잉크 지우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저에게 이런 똥 같은 지우개 가루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만년필을 그렇게 막 많이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워너비 만년필 몇 개가 있긴 한데요. 그게 막 그렇게, 당장 급한 애들이 아니라서 한정판도 아니고 온고잉이고 그냥 약간 아마존 세일할 때 구매를 하면 되는 그런 느낌의 친구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그냥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매를 하고 아니면 말고일 것 같고 만약에 펠리칸에서 M200 시리즈가 이번에 새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조금 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서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만년필 리뷰 영상, 혹은 만년필 사용 영상, 혹은 만년필에 새로운 잉크를 넣게 되면 네, 그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